이번 SP제갈 주유 뽑기에 메리트가 있을까요? 글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SP제갈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 메리트가. SP 주유는 조금 없어. 예전에 있던 느낌이라면, 위연, 관음병, 얘네를 한 10점 만점에 필요도를 한 7점 정도로 가정했을 때, 얘는 한 8점 정도 될것 같아. 얘는 한 4, 5점? SP 주유는 제가 이제 뽑았는데, 조합하기가 좀 깔끄러워요. 그러니까 다른, 조합해야 될 무장들이 많이 필요한데, 어떤 일전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같은 경우는 워낙 준수하죠. 준수함. 일단 대기턴 있던 전법들 활용 가능할 수 있다. 얘는 이제 준수하죠. 그러니까 얘 이제 여러 번 때리고 조각 만들면 1군 딱 가능. 그러니까 정말 필수, 필수다. 완전 필수. 뭐 이제 어떤 트렌드가 돼버린다. 이런 녀석들은 10점이라 누가 있을까요? 뭐 방통 정도? 방통은 정말 좋잖아요. 태평이랑 너무 잘 어울리니까. 방통을 10점이라도 둘 때. 이런 애들은 없어도 가능하다. 없어도 덱을 꾸리는데 가능하다. 정도 보는데. 제갈량은 정말 이 어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못 쓰는 쓰겠다 싶었던 무장 활용 가능. 그러니까 내가 좀 되게 애매했는데 그걸 이제 좀 호흡기를 달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관우, 황충, 어만 이런 애들도 이제 좀 살아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발동률이 낮고 상당히 데미지는 괜찮았던 이런 애들 애매했다 싶었는데 제갈량이랑 쓰면 좀 이제 괜찮다. 유틸리티가 확실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유 같은 경우에는 조합 짜기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일단 지력 조합으로 짜야 되고 빌로도 한정적이에요. 육돈이 특히나 제일 알맞고 그다음에 또그 뭐, 연소 효과에다가 뭐 특공 효과에다가 이런 것까지 적용을 해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골아파요. 이게 조합이 많이 짜져야 돼. 초반에 그냥 딱 텍스트만 읽어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죠. 글이 너무 많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또 이런 애들은 또 시너지를 잘 짜기만 하면 정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확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든지 주장이면 좀 올라가거든요 확률이 뭐 연소 수공 상태 데미지 뭐 증가 확률 증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지휘기라는 게또 강점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 생각을 합니다. SP 자갈량도 한번 보시면은 얘는 보시면은 턴스킵을 가능하죠. 턴스킵을 가능하고 고유 액티브 점퍼 발동률을 100%로 만들기 때문에 정말 황충같이 좀 발동률이 문제 있던 친구들 그런 애들 확실하게 데미지를 쓸수 있게 만들어주면 라는 또 지력 차이에 따라서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책략 피해도 주죠. 자신이 놀지만 않아. SP 제갈량이 또 지력이 또 1등이잖아. 3점대로 1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좋다 보여. SP 주유는 조금 이거에 비해서는 뭔가 다른 부장들이 얘를 챙겨줘야 돼. 뭔가 조합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도독, 새로운 뉴 오도독, SP 주유와 육돈 더불어서 뭐 노숙이라든지 여몽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조합해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써야 될것 같아. 뭐랄까. 시너지를 많이 내는 친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책략 피해 증가 이렇기 때문에 책략 피해를 많이 쓰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조합이라든지.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당히 껄끄러운 느낌이고. 자, 불꽃바람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책략 공격 및 공포 상태고요. 공포가 들어가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주유가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화염의 강에
텍스트를 보면요. 내가 대상에게 주는 침략 피해가 증가해. 단일 적군 대상에게. 근데 요게 이제 자신 주장이면은 그 단일 적군 대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에 있던 단일 적군 대상, 이게 이제 목표로 고정, 그러니까 허저랑 똑같은 거죠. 고정을 시켜요. 고정시킨 애한테 침략 피해가 증가돼 있죠.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데미지가 확실하게 증가돼 있는 상태에서 이 화염의 강을 쓰면, 그러니까 불꽃바람을 쓰게 되면은 데미지를 한 방에 많이 받을 수 있죠. 이런 애들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포까지 걸기 때문에 CC기도 있고 35% 굉장히 좋다. 대상이 받는 피해 청약 피해도 늘어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합장수 어떤 거 말씀하십시오?